잘 먹었다 진짜. 빙자한 대출 사기를 일삼은 20~30대 남녀. 네가 계산했잖아. 나 축가부른 영상이 있거든. 너무 떨린 거야. 마이크도 안 좋고. 네. 그거 한번 들어볼래?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야지. 너무 떨리는 거야. 네요? 사랑해서야, 사랑해서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른 적이 없잖아. 바로 꺼버리네. 오. 어? 어, 뒤에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 네, 목청 좋고. 악수를 쳐버리잖아. 이거 뭐, 깐 거예요? 깐 거 아니고, 그냥, 뭐, AR 음성 넣어가지고. 안 했어. 어, 어 좋은 거 같은데? 네, 앞에는 어. 조금 깜짝 놀랐는데, 뒤에서는 괜찮은데요? 그래? 예, 네, 목청도 괜찮고. 그래, 그래.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부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용도로 노래를 이제. 냉철하네 가수라서. 네. 그리고 근데 어. 이따가 몇 번 뭐를 좀 해보고 그게 어. 되면은 어. 바로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청진기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한번? 응. 주, 셋.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너무 끊기니까 어. 자 벌스는 항상 툭 던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어. 자 나쁜 예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끄는 거 나쁜 예. 그리고 음을 한 방에 쳐야 되는데 밴딩 쳐서 치는 게 나쁜 거거든요. 여기서 좀 고쳐야 되는 게 그토록 바라던 여기도 시간이 왔어 툭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사랑해서 양하고 있죠.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케이. 둘, 셋.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확실해? 네, 확실하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 어디서부터 네. 나쁘지 않았던 거야? 후렴구부터요. 아 정말? 근데 이게 제가 어. 앞에서 아까 좀 끊어보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게 그럼, 어렵다.
그런데 너무 끊으니까 끊는 거에서 원래 하던 방식을 조금 섞어서 딱 그 중간을 믹스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원래 하던 방식과 끊는 거에 믹스.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소리가 좀 커질 때가 있어요. 우선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커지면 커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허용은 되지만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데시벨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목이. 그래서 너무 커지지 않는 게 좋아요, 고음에서는. 압축을 해야 되는데 고음할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 배가 압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배의 압력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설명만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풍선 긴 거 있죠, 긴 거. 그거 엄청 안 부러지는 거. 리버브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술만 떠는 거. 음을 내서. 그죠. 잘 하는데요? 그렇게. 맞아요. 예. 지금 고음 잘 내잖아요. 천천히 그냥 툭 던지다 생각하고. 자. 왜 갑자기 설사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우, 침 튀겨. 지금 숫자 1, 0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완전 초 특성으로, 속성으로 하면은. 나에게 그대만 해도 좋은 노래긴 한데, 어렵잖아, 이게. 유해준 씨의 그 맞지? 네. 나에겐 오직 한 사람. 네. 시작.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형 지금 나는 알아요 할 때 그 호흡 나온 양 있잖아요. 요 양으로 그대로 다 불러야 돼요. 여기는 너무 앞에 부분 너무 셌고. 다시 시작.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이제 그렇다고 너무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딱 중간 생각 시작.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정답 그 톤으로. 이제 나는 알아요. 네, 그 톤으로. 나에게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 대단한 사람. 세지지 말고 그대로.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네가 하나에만 주고 싶어. 네가 없이 난 할 수 없어. 맞았어요, 그거.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 사랑으로 남아 주길 바래 그대만이. 형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이거야? 된 거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예. 지금 이게 딱 적당한 선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호흡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선에서. 그렇다고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이렇게 세게만 부른 것도 아니고 호흡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소리가 같이 있는 거.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이렇게. 세상 누구보다 내게 말고 세상 말고 가운데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톤이 바뀌지 않은 선에서 점점 후렴구로 갈수록 제가 혹시나 커지거나 잡아줬구나 할까봐 얘기를 했는데 그 톤을 고대로 잘 유지해서 잘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는 게 시작. 예. 여기에서 뭘 이제 지금 노래를 전하고 줄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네. 다시 0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에서 근데 시작. 네가 잡아주니까 내가 오버를 안 하게 되네. 그죠. 그리고 노래 때 제일 중요한 게 생각보다 크지 않게 불러야 돼요. 크지 않게. 그게 포인트구나. 우리는 막 뭐 성량 해가지고 막 나에게 오직 막 이렇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냥 피지컬인 거고 아. 너무 크게 부르는 것도 어, 형이 어. 너무 잘하는데요? 어, 좋았는데? 예. 네. 지금대로만 부르면 이런 거는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거.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와, 노래 너무 좋다. 밤새 노는 내 이곳 첫 소절이 너무 좋다. 와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와. 사랑의 시작이었어. 이 노래 아는데 커지지 않게. 와 이거 되게 뭔가 감미롭다. 그죠? 들을 때 네, 진짜 좋아요. 연습하기도 좋고 음역대도 딱 적당한 선에서 너무 좋은데? 네. 세지지 않은 선에서 부를 수 있는 일순하기도 딱 좋고 와. 싶을 때 미칠 때 보고 싶을 때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 남무를 할 때 심이라니까 소리거든요. 소리면은 남자로 치면 보통 이제 걸리는 음이에요. 남자가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 곁에 있음을. 오, 나이스.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이건 진짜 너무 좋은 노래긴 한데 욕심이긴 그죠? 하다 그지? 욕심이죠.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이런 거 나면 그냥 넘기면 돼요. 지나오다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이렇게 넘겨 저거. 나 지금 열애줘. 넘겨요. 너무 좋았고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의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바로 이제 골라 널 사랑해.